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지부진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.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.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광주시장 출마 선언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. 미래 산업 중심으로 광주의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. 구체적인 경제 공약으로 자동차, 인공지능 산업에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배터리 등 5개 신산업을 더하고 시군과 연계한 신활력 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.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, 여러분.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, 특히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제가 만나고 있는 그 기업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멀지 않는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 삼아 강한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또 경쟁 후보인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겨냥한 듯 어둠산과 옛 전남방직터 개발 등 답보 상태인 광주시 각종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시민들이 답을 원하는데 시정은 회피하고 있습니다. 광주에 밀린 숙제, 저 강기정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음 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 민주당 경선까지 약한달 동안 양강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